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씨는 정말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왜 태어난 씨가 중요한가? 혹시 오늘 또 이후에라도 태어난 시간만큼이라도 출산할 때잘 조절하면 기본은 먹고 간다.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 태어난 씨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릴 때마다 댓글을 올리고 또 저에게 문의를 옵니다. 왜 중요하냐? 태어난 달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주팔자 연월일시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갑진, 임신, 그 다음에 정유, 갑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월일시입니다. 연월일시. 자,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월일시. 태어난 연월일시. 이게 태어난 시입니다. 태어난 시. 이 태어난 씨가 왜 중요하냐?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그럼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씨를 어떤 걸좀 참고하느냐? 태어난 씨는 자식 자리입니다. 자식 자리. 자식이 자리가 어떻다? 자식의 기운이 어떻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 뭐냐? 직장이죠, 직장. 여기는 직장에서는 먼저 직장도 해당이 되면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장. 또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냐, 안 잘리냐, 직장의 기운이 어떻냐, 직장 운이 있냐, 사업장 오픈해도 되냐. 정말 중요하죠, 여기요. 사업 운이 있냐, 없느냐, 망하냐, 흥하냐, 망할 수 있냐, 흥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장을 보는 것이니까. 이동 변동이 있느냐. 직장에 이동 변동이 있느냐, 사업장에 팔아야 하느냐, 팔지 말고 그대로 가야 하느냐, 여기 관계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죠. 이게 배우자 자리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결혼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준다. 결혼 이후의 삶. 결혼 이후의 삶을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과연 결혼 이후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떻냐? 중년 말년 이후. 중년 말년 이후의 삶이 어떻냐? 중년 이후에 말년 직장과 사업장을 했을 때 운이 어떻냐? 중년 이후 말년에 자식 운이 어떻냐를 통틀어서 볼수 있는 것에서 태어난 씨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시간만 하나만 놓고 보자. 만약에 예를 들면 임인데 여기에는 겨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울 축월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축월 한겨울 12월 달이네. 축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진씨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인시에 태어났으면은 이민이 되겠죠. 이민. 근데 여기에 되면은 축시에 태어났다. 이때 한 겨울인데 축시에 태어났다 했을 경우 축시에 태어나면은 신축에 해당이 되겠죠. 신축. 갑진축, 정축, 예를 들면 이민하고 신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삶 자체에서. 인신은 어떤 거냐? 지금 태어난 건 새벽 3시 30분입니다.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 인시고, 얘는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인데, 아이가 태어난다 새벽, 새벽, 지금 3시 30분부터 인시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태어나려고 해요. 지금 한 3시 한 15분, 20분 됐는데, 20분 정도 됐는데, 이때
바로 태어나면 축시에 해당이 되지만 조금만 버텨서 10분만 버텨갖고 31분에 태어나면 인시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시와 인시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어떤 부분에서 이 삶에서 직장과 자식과 이 사주가 결혼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축에 태어났다면 사유축하게 되니까 온통 전체가 춥고 냉해지죠. 인시에 태어나면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래도요. 그래서 1분 차인데도 만약에 2시, 3시 29분에 만약에 태어나서 축시에 태어났다, 31분에 인시에 태어났다, 차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이것을 조금 참고하시면 아, 아이가 태어날 때 시만큼은 오히려 잘 조정을 해서 그 시간에 왔다 갔다 경계선에 있을 때 활용하면 좋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부분을 태어난 시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태어난 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직장자리인데 태어난 달을 태어난 달의 한 겨울이다. 그래도 한 낮이면 좀 따뜻하겠죠. 얘가 태어난 달을 균형을 해준다면 조후를 옆에주고 균형을 짱짱히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 태어난 연도와 태어난 월은 큰 힘이 되지 않지만 여기서 태어난 신은 태어난 달을 조후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한낮에 태어났다. 한겨울인데 한밤중에 태어났다. 여기에서 이 사주의 흐름이 어떤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태어난 시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조금 한 일례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시에 태어났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시에 태어났다. 새벽 3시 30분에서 요즘은 새벽 3시 30분에 5시 30분에 태어난 아이라면 인시에 태어났다면 얘는 일단 총기가 있다는 거죠. 두뇌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시에 태어났으면 괜찮다. 인시가 보통 보편적으로 머리가 맑다. 종교인이 많이 딱이 나옵니다. 고세에서는. 그런데 제가 검증해 본 결과 인시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든 중년 말년 이후에는 긍정적이고 괜찮습니다. 밝습니다. 왜 그냐? 이 인 속에는 무명갑이란 아주 좋은 기운 자체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춥고 냉해도 이 안에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인시에 태어나면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인시가 괜찮습니다. 종기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만약에 묘시에 태어났다. 묘시는 5시 30분에서 7시 30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묘시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뭐냐? 일단 손기운이다. 손기운. 손에 재주가 있다는 것, 손과 뭔가 만지고 그리거나 만들거나 그리거나 수의 기운 자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묘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용 쪽에 관계된 거나 손 갖고 디자인을 하거나 이런 분야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묘라는 것이 손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성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잘 구성이 됐으면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 최고의 수술을 잘하는 의사의 손입니다. 만약에 진시 태어났다. 진시는 7시 30분에서 9시 30분입니다. 진시에 태어났다면 이때는 소속운이 좋습니다. 소속운이. 소속운이 있고 좋고 진시에 태어났으면 만약에 사주 전체 흐름에서 화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진시에 태어나면 중년 말년에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잘 주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힘빨을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보편적으로 사수는 진시는 소속으로 가는 게 좋다. 부지런하지는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속으로 가는 게 좋은데 사주가 워낙 전체가 흐르고 냉하다면 이 부동산 기운도 좋지 않지만 사주에 화기가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상태에서 진시에 태어났다면 부동산, 중년 말년에 부동산에 대한 기운을 좋게 취할 수 있다. 이걸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4시에 태어났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태어났다면 4시는 일단 집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죠. 왜 4시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시기니까
부재를 하죠. 여성이라면 집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달, 안내는 역할을 한다. 아니면 본인이 집안에 총대를 메고 가야 한다. 남자도 장남 역할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간다. 이렇게 봅시다. 시간 가지고도 이렇게 참고해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시가 사주팔자에선 시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사주에서는 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시를 유추해서라도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있죠. 유명한 예를 들면 연예인처럼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들은 시가 우리가 몰라도 시를 찾기가 좀 쉽습니다. 이미 직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잘 노출되어 있고 직업 운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를 보니까 시를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살 때는 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은 또 그 사주에서 시를 찾는데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주 분석할 때는 시는 분명히 있는 게 중요하다. 왜? 시가 없이 푸는 것보다 이 부분, 시가 있어야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이 출산 과정에 있거나 또 식구 중에 그런 환경에 있다면 태어난 시만큼은 잘 조정을 해서 그래도 그 시간에 태어난 것이 조금이라도 낫다. 좋은 시를 맞춰서 태어난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제왕절개를 안 한다.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든 축시와 인시 1분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삶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아두면 이익입니다. 태어난 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